예, 다음에 D 가볼게요. D 2페이지입니다. 프린트물 200조 이야기입니다. 자, 200조 권리의 적법 수용이란 조문 있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눈이 우측 맨 위로가 있어야 되죠. 2페이지 200조 찾았습니까? 200조 DEF 있는 것 200조 권리의 무슨 추정? 적법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부여하는 것으로 뭐 한다? 추정한다. 자, 점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건은 뭐하고 뭐를 물건이라 하죠? 물건은 부동산도 있고 뭐도 있다. 동산도 있어요. 자, 동산 이거 내 겁니다 라는 거 어떻게 알려요? 응? 동산은 뭐 가지고? 현재 점유 가지고 알리는 거예요. 부동산은 공시가 뭐예요? 근데 한번더 돌려보세요. 부동산은 공시가 점유가 아니고 등기. 동산은 공시가 뭐죠? 동산은 등기가 아니고 점유고, 부동산은, 그러니까 동산은 점유하는 자한테 본권이 있다라고 추정한다. 본권은 가장 대표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동산을 현재 뭐하고 계시면, 점유를 하고 계시면, 바깥에서 봤을 때는 점유하시는 분이 그분이 뭐다? 소유권을 갖고 있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도둑놈이 뭘 들고 있어. 근데 도둑이라는 것은 제가 도둑이라고 하니까 아는 거지. 현실적으로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하고 있으면? 동산을 갖고 있으면 제3자가 봤을 때는 소유권이 있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야? 입증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부동산은 등기 공시가 뭐가 아니고, 그러니까 부동산은 등기부에 있는 분이 본권이 있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가장 얘는 뭐예요? 소유권 가장 대표.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 점유무자고 돼 있지. 네? 그러면 점유물이 뭐냐면 저게 물건이란 말이야. 그럼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뭐일 수도 있고 동산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동산 점유자. 그죠? 동산 점유자는 본권이 있다라고 추정된다. 이 말이 맞을까 틀릴까? 자, 부동산 뭐 하는 사람 있어요? 점유자가 있어요. 이 점유자가 본권이 있다라고 추정된다. 그러면 동산을 뭐 하는 사람? 본권, 소유권 있다라고 추정한다. 그러면 부동산 점유자가 있어요. 본권 있다라고 추정한다 그러면 이건 아니란 말이야. 왜? 부동산은 점유에 추정되면 안 되고 등기. 그러니까 200조에 있는 이 200조 있잖아요. 점유물 있죠? 이 점유물은 동산을 이야기하지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200조는 어디다 써먹는다? 동산에 써먹는 조문이지 부동산에다가 쓰는 조문이 아니다. 자, 엄마하고 초등학교 3학년 딸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초등학교 3학년이 물어요. 요즘 애들 굉장히 똑똑합니다. 엄마한테 물었는데 엄마가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 슬쩍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물어봐, 엄마한테. 저기 301호 주인이 누구야?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걸 왜 물어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살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지 그걸 왜 물어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공부한 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파트는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부동산. 그럼 부동산은 공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부동산은 공시가, 점유가 아니고 등기다. 따라서 점유하는 자가 소유자라고 주장하면 안 되고, 등기부에 있는 그분이 소유자로 추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란 말이야. 자, 부동산 공시가 뭐다? 혼나요. 부동산 공시가 뭐다? 점유가 아니고 등기입니다. 아셨습니까? 따라서 200조는 동산 쓰는 조문이지, 부동산 쓰는 조문이 아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이제 2. 자,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로 들어갑니다. 무슨 자, 무슨 자요? 점유자 회복자 관계 있어요. 자, 왼쪽 201조가 있고 202조 몇 조가 있다? 203조가 있다. 201조 1항은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뭐 한다? 취득한다. 자, 과실이 나오려면요, 원물이 나와야 돼. 뭐요? 원래의 물건. 아시겠습니까? 원래 물건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과실. 자, 닭을 키우고 있습니다. 암탉은 알을 낳죠? 이 알은 천연적인 거예요. 천연 과실. 자, 집을 빌려주게 되면 집세를 받아요. 네? 이게 법정 과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과실은 뭐하고 뭐가 있다? 천연 과실도 있고 법정 과실도 있다. 어미 강아지, 새끼 강아지, 어미 강아지가 원물, 새끼 강아지는 뭐다? 천연 과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알은 누가 가져간다? 닭주인 가져가요. 집세는 집주인이 가져가요. 예? 새끼 강아지는 강아지 주인이 가져가요. 그건 일반인들이란 얘기고, 여러분들은 법률 용어로 쓰란 얘기야. 과실은 누가 취득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원물 소유자가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다. 누가요? 원래 물건 소유자 가져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용어를 법률 용어로 바꾼 거예요. 그럼 뭐 201조, 202조, 203조는 도대체 뭔 얘기냐?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할게요. 갑이 양계장을 합니다. 닭을 키우다 보니까 갑에 A라는 이 닭이 이 집을 뛰쳐나가 가지고 다른 집 닭장 속으로 들어가. 그럼 닭이 어디로 가버린 거야? 이 닭장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모두 있었고 모두 있었는데 닭에 대해서 본권, 대표, 소유권도 있었고, 예? 본권 아닌 점유권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뛰쳐나가서 이쪽에 가 있잖아. 그러면 닭은 이 사람한테 없잖아, 지금. 그러면 을이 뭐 하고 있는 거야? 본권 아닌 점유권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나중에 닭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 닭을 표시를 해놨으면 이렇게 해. 그 나중에 가보니까 닭이 있단 말이야. 그 표시에다가 닭을 뭐 달라고 할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 3페이지 가시면은 4페이지입니까? 맨 마지막 페이지에 점유권 기초로 하는 물권적 청구권하고 소유권 기초란 물권 청구권이 있죠. 자, 점유권 기초 물권적 청구권 204조 1항, 점유자가 점유에 뭘 당한 때, 침탈을 당한 때그 물건 반환 및 무슨 배상. 그럼 키워드가 침탈이죠. 침탈.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닭은 을이 침탈해서 가져간 게 아니지. 그몇점못 던진다.
240 못 던져요. 점유권 기초로 하는 물권적 청구권 중 몇 조?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권 못 던져요. 204조 1항에 반환자 보여요? 네? 그 반환자 앞에 점유물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물? 몇 조를 보면 나온다. 213조가 비교되기 때문에. 213조가 뭐죠? 그러니까 204조는 점유물 반환, 그렇게 출제가 돼요. 205조는 점유물 방해 제거, 방해 제거 나와 있을 거예요. 204조 안에 읽으면, 그죠? 206조는 방해 예방이 있을 거야. 그러면 204조는 점유물 반환, 205조는 점유물 방해 제거, 206조는 점유물 방해 예방. 몇 조랑 비교하려고? 213조하고 14조는 전부 다 소유물, 소유물, 소유물이잖아. 그러니까 글씨 읽을 때 이게 점유물인지 소유물인지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된다? 날라갑니다. 아까 신탁자하고 수탁자도 사람 이름 뭐 해야 돼요? 확실히 구별해야 되겠죠? 어, 그러면 보실게요. 닭이 나간 건 침탈한 거 아니잖아. 그럼 각 몇 조 못 던진다? 못 던진단 말이에요. 아시세요? 아셨습니까? 못 던져. 근데 213조는 던질 수 있다. 213조가 뭐죠? 소유자는 소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을 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뭐할 권리? 점유할 권리. 가로묶으시고, 그게 본권입니다. 점유할 권리가 뭐라고요? 본권. 점유할 권리를 점유권이라 착각하면 아니 됩니다. 본권 있는 때는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죠. 지상권은 본권이다. 자, 전세권은 점유할 권리이다. 맞죠? 본권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점유할 권리가 있습니까? 점유권은 있어도 점유할 권리 본권은 없잖아.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뭐 던져서? 213절을 던져서 반환받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갑의 명칭이 뭐가 되고? 회복자가 될 것이고, 을은 여태까지 뭐 했던 사람이다? 점유자다. 그 얘기예요. 됐어요? 그럼 이제 갑은 누구한테 와서? 을한테 와서 몇 조 던지는 거야? 213조 던질 거란 얘기예요. 그럼 어른 자신의 것이 아니지? 점유할 권리가 없잖아. 그럼 닭을 도로 뭐야? 돌려 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갑이 일로 와서, 에? 을한테 와서 뭐 하는 거야? 닭을 받아서 다시 뭐야? 다시 가는 거야 도로. 아셨어요? 그럼 이렇게 가다가 반쯤 가다가 갑자기 뭐야? 갑자기 생각이 났어. 이 닭이 암탉이야. 뭐라고요? 암탉이란 말이야. 갑자기 알이 생각난 거야. 알, 알. 다시 가비을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야. 야, 너 그동안 이 닭에서 알이 나왔을 텐데 그 알 어쨌니? 우리 뭐라 그래요? 어, 당연히 매일 먹었지. 그리고 갑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갑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법률용으로 원물에서 과실이 있으면, 응? 과실은 누꺼? 원물 누꺼다? 소유자 것이다. 따라서 뭐야? 하루에 하나씩 해서 한 달 쓰는 게 30알, 30개 알값 내놔라. 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을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닭이 원물이죠. 알이 뭐죠? 과실이거든요. 이 주장에 대해서 을은 201조 1항을 읽어주는 거예요. 201조 1항이 뭐예요? 201조 1항.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이 항에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해서 부주의로 인해서 그저 잘못으로 인해서 훼손 또는 뭐예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실 대가를 뭐 해야 된다? 보상해야 됩니다. 수취한 과실은 뭐 해야 돼요? 반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무슨 점유자니? 선의 점유자이기 때문에 물론 네 이야기도 맞다. 과실은 누가 가져간다? 원물 수사하는 것이 맞다. 근데 이게 항상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지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무슨 자가 아닐지라도 소유자가 아닐지라도 선의의 점유자는 뭐가 있다? 과실 취득권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무슨 자가 아닐지라도 원물 소유자가 아닐지라도 과실 취득권이 인정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몇 조에 따라서? 201조 1항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갑을 또 약 올린 방법은 뭐야? 가져가고 싶으면 내 아기를 한번 입증해봐라. 그런 얘기야. 왜? 아까 했잖아요. 197조 1항에 따라서 현재 점유자는 선의가 추정돼요? 추정이 안 돼요? 선의가 추정된다라고 돼 있잖아. 그럼 내가 스스로 뭐를?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없지. 뭐 되면? 추정되면 입증 면제잖아. 그러니까 가져가고 싶으면 네가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의 뭐를? 아기를 입증하면 내가 돌려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뭐야? 그러니까 우리 뭐라는 거, 뭐라 하면 되는 거? 야, 내가 그동안 이거 뭐 하자는 거? 이 치맥하지 않은 거라도 잘 생각하라. 아, 이거 뭐야? 이거 치킨 해가지고 뭐야? 먹자는 다행히 생각하지. 옷이 지금 알까봐 얘기하고 있어, 지금. 그죠? 그래서 다시 닭 들고 가는 거죠. 반쯤 갔을 때 다시 부릅니다. 너 잠깐 일로 와봐라. 처음에 이 닭이 왔을 때는 요만했었다. 그동안 내가 사료를 줘가지고 이만큼 큰 키운 거다. 사료비 내놔라. 키운 공 사료비 내놔라. 그런 얘기야. 그러면서 203조 1항을 읽는다.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닭을 반환할 때 닭주인 회복제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 필요비는 보존비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갑은 을한테 그 읽는 김에 맞아 다 읽어라. 거기 과실을 뭐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필요비 상환을 요구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과실을 취득한 경우는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점유자하고 회복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극단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갑의 강아지를 을이 훔쳐와. 도둑이에요. 강아지를 키워요. 강아지. 근데 그 강아지가 또 새끼 강아지를 낳았어. 낳았어요. 그럼 도둑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그럼 악인은 어미 강아지도 돌려줘야 되고 수취한 과실도 새끼 강아지도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도둑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악이죠. 돌려줄 때 그동안 들어간 사료비 에?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지요. 있지요. 있지요? 왜? 아니 새끼 강아지를 취득하지 못했잖아.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 필요비는 뭐하지 못하지만 청구하지 못하지만 어미 강아지 새끼에서 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는 달라? 사료비 달라. 이게 무슨 얘기냐? 203조는
왼쪽에다가 선이 악이 불문 그게 키워드야. 몇 조는요? 203조는 선이든 악이든 인정한다. 203조는 계약관대가 아닐 때 쓰는 조문이죠. 거기 201조, 202조, 203조는요, 뭐하고 관계없는 거야? 계약관대가 아닙니다. 아시세요? 특히 203조는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특히 뭐뭐 묻지 않기 때문에 선이 악의를 묻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다. 그래서 203조 1항은 키워드가 필요비, 203조 2항은 유익비, 보전 비용이 필요비고, 계량 비용이 유익비. 그래서 203조 1항, 203조 2항. 자, 2항은 유익비에 관해서는 그 가액 증가가 현저한 경우에 관해서 회복자 선택입니다. 누구 선택이 아니고, 점유자 선택이 아니고, 회복자 선택에 따라서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 상한을 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점유자는 비용 두 가지를 계산해야 돼. 증가액 또는 지출 금액 두 가지를 선택은 누가 한다? 점유자가 하는 것이 회복자가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럼 201조, 202조 몇 조? 203조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하면 201조 1항은 무슨 자는 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이 있고요. 선의 악의를 구별하네요. 선의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데 악의는 과실 취득권이 없다. 돌려줘야 되겠다는 얘기고요. 다음 202조를 가서 풀이해 볼게요. 점유물이 점유자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한 때 악의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 배상하여 하며 선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 한다. 근데 소유사가 없는 점유자, 타주 점유자는 소유사가 없는 점유자는 타주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 전부를 뭐 한다? 배상해야 된다. 그러면 뒤에 게 타주죠. 그럼 앞에 건 자주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 주, 점유인 경우는 나눕니다. 선의는 현존 있는 그대로, 악의는 전 배상. 근데 특징, 자주가 아니고 무슨 점유는 소유사가 없는 타주 점유는 어차피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가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전 배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2조 단서 조심하셔야 돼요. 자주, 타주는 뭐하고 뭐를 구별하지만, 자, 203조는 뭐라고 하냐면 뭐 묻지 않고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뭐 요구할 수 있다? 필요비 요구할 수 있고 유익비도 요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특징, 여기 201조, 202조는 뭐하고 뭐에 따라서 차이를 두는데 몇 조는 선의 악의를 따지지 않는다. 여기는 뭐하고 뭐를 구별할 실익이 없다? 선의 악의를 구별할 실익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선악 묻지 않고 인정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었어. 앞에서 131조가 있었죠? 최고권. 최고권 상대방 있잖아. 망나니 아들과 거래한 상대방 이름이 누구? 아니, 거긴, 그건 최상철. 상대방 최고 던져서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 추인 거절로 보죠. 그 최고권은 뭐뭐 묻지 않는다. 묻건 대리 알았든 몰랐든 관계없이 인정돼요. 어차피 결과는 노니까. 그래서 최고권은 뭐 묻지 않는다. 이거 누구 하는 거야 이렇게 써주세요. 이건 또 최상발이잖아. 확답을 뭐 하지 않으면 최고에서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침묵 지키면 예스다 노다 노 꼭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조 202조 203조 특히 203조는 뭐 묻지 않는다는 거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 밑에 이제 204조, 205조, 206조 들어가요. 몇 조, 몇 조, 몇 조? 204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점유물 반환. 아까 썼었잖아, 뒤에서, 맨 뒤에. 또 있잖아, 거기. 205조는 점유물 방해 제거고요. 206조는 전방해 예방 청구권. 204조 1항이 침탈이죠. 응? 자, 사기는 침탈이다 아니다? 아니죠. 따라서 204조 못 던지겠네. 그죠? 유심물 습득자가 있어요. 뺏어간 거 아니죠. 습득자한테 몇 점 못 던진다? 204점 못 던집니다. 도둑한테는 던질 수 있겠죠. 근데 침탈당해서 사망에 1년 내라고 돼 있어. 되십니까? 그래서 204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몇 조? 204조 나중에 몇 조랑 비교가 된다. 213조 비교될 거예요. 그래서 맨 뒤에다 제가 아까 같이 묶어서 적어놨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토시 가지고 장난칠 거 조심하세요. 204조는 밑 동그라미 밑. 204조 1항에 읽다 보면 밑 들어가 있어요. 밑. 자, 그 뒤에 손해의 배상까지 가로묶는다. 다음 205조는 밑 동그라미 뒤에 손해의 배상 묶는다. 206조는 또는 동그라미 하시고 손해배상의 담보까지. 구조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밑 또는 쭉쭉 연결해 놓으세요. 밑 또는. 그러면 물을게요. 손해배상의 담보라는 글자를 보실 때 그 앞에는 믿으면 안 됩니다. 또느냐? 그러면 206조는 앞에 거 또는 뒤에 거 둘 중 하나 선택해서 청구하는 것이지 함께 청구하면 아니 된다. 근데 204조는 및 손해배상이죠. 그건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함께 들어갈 수 있죠. 205조도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함께 들어갈 수 있죠. 근데 206조는 함께 들어갈 수 없다. 둘 중 하나를 뭐 해야 된다? 선택하는데 의식할 게 뭐냐면 손해배상의 담보란 뜻이야. 방해에 대한 염려가 있다는 것은요 아직 귀책사유가 있는 게 아니고 염려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앞에 거를 네가 예방을 하든지 아니면 뭐야 손해배상의 담보 둘 중 하나를 뭐야 선택해서 청구한다는 그런 뜻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몇 조 204, 205, 206조에서 206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가봅시다. 자, 250페이지 피세요. 250페이지 맨 밑에 3번 권리의 무슨 추정? 적법 추정. 그래서 251페이지 추정의 요건 중 기억을 전체 박스한다. 동산일 것. 점유에 대한 권리 적법 추정은 동산에 한해서만 뭐가 되고 적용되고 부동산에 관해서는 뭐 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251페이지 2번에 기억 박스하라고.
점유에 대한 권리적 법 지정은 동산에 대해서만 뭐가 되고 적용되고 부동산에 관해서는 뭐가 된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은 등기의 추영력이 인정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부동산은 공시가 점유가 아니고 등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부동산은 점유에 추영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미등기 부동산도 판례는 200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등기가 있든 없든 됐습니까? 부동산은 200조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자, 넘기시고요. 252페이지. 자, 타이틀 제목이 뭐예요? 점유자 회복자 관계죠. 선의 악의에 따라서 과실 취득 여부가 달라지죠. 네? 밑에 안 있습니다. 자, 밑에 이제 우측에 목적물 뭐 있어요? 멸실 훼손 있죠. 타주 점유 2번 있죠. 타주 점유만 전체 박스. 타주 점유는 소유세가 없는 거기 때문에 뭐뭐 관계없이 선악 관계없이 손해 전부 말 것 배상해야 됩니다. 다음 밑에 203조 있습니까? 203조 맨 밑에 1번 별표 점유자 점유 뭐뭐 관계없이 점유자는 뭐가 있다는 것 무슨 청구권 비용 상한 청구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프린트물에다가 203조는 뭐 묻지 않고 선의 악이 묻지 않고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다음에 255페이지 갑니다. 자, 큰 3번 타이틀 제목이 뭐죠? 자, 옆에다 다른 말로 고쳐볼게요. 점유권 화살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도 합니다. 무슨 청구권을? 점유 보호 청구권을 뭐라 한다? 맨 꼭대기 위 3번 3번 뭐라 한다? 점유권 화살표 물권적 청구권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점유 보호 청구권이라 한다. 자, 밑에 요건에서요. 요건에서 기억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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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체킹하세요. B 맨 밑에 B죠. 따라서 사기로 인해서 점유를 임의로 뭐하거나 이전하거나 유실물을 뭐한 경우 습득한 경우에는 점유 침탈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슨 청구권?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다. 기억나세요? 사기친 자라든지 유심을 습득자는 뭐한 것이 아니므로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몇조 204조를 던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놓고 위에 올라가시면 이제 207조가 있습니까? 네? 자, 설명할게요. 207조 무슨 점유? 자, 간접점유자는 점유자이다 아니다. 간접점유가 나오면 누가 기억나? 직접 점유가 기억나셔야 되겠죠? 계약이 있고 반환받을 때 그는 게 무슨 점유? 간접점유. 그럼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직접 점유자가 점유가 상실되면 상실. 직접 점유자가 침탈이면 침탈. 직접 점유자가 침탈이 아니면 침탈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 이제 207조 1항 전 3조 청구권 207조 앞에 있는 세 가지 조문이 있겠죠. 204, 205, 206조 그 세트 명칭이 점유 보호 청구권 또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 점유권 화살표 물청이지. 194조 규정에 의한 누구도 간접 점유도 이를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자, 이 장을 보세요. 점유자가 점유 뭐 당한 경우에 간접 점유자는 그 물건을 누구?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 점유자가 그 물건 점유 반환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한 때 비로소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우측에다가
침탈 기준이 누구야? 침탈 기준은 직접 점유자이지 간접 점유자가 아니란 얘기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직접 점유자가 침탈일 때 간접 점유자도 침탈이고, 침탈 아니면 이쪽도 침탈이 아니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갑 소유권이 있어요. 그럼 본권이 있어요, 없어요? 본권의 대표 무슨권이 있다? 소유권이 있다. 그래서 을한테 임대차했어. 무슨 대차? 자, 임대차하게 되면 임차인이 임대인 사람에게 가지는 권리가 임차권이라고 해요. 무슨 권? 임차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이야. 전세권은 물권이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권리가 뭐다? 임차권. 자, 임차권은 본권이다, 본권이 아니다? 임차권은 본권이다, 본권 아니다? 힌트 드릴게. 본권은 물권만 있는 게 아니야. 채권도 있어. 아까 있어요. 간접점이 있었잖아요. 지상권, 전세권, 질권은 물권 소속이고,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는 채권 소속이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물권과 뭐가 있는 거야? 채권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물권과 뭐예요?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임차권도 뭐야? 응? 본권이야. 대신 뭐다? 채권의 본권이라는 얘기야. 예? 그리고 본권 아셨어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임대차 했으니까 을은 뭐가 되고 명칭이? 임차인이 되는 거고, 어쩌게 주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임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임대인이 이제 점유권 가지고 얘기하면, 임대는 이제 계약, 점유, 반환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무슨 점유가 되고? 간접 점유가 되고, 이 사람은 직접 점유가 되죠? 그러니까 갑은 본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고, 을도 본권이 있는데 물권이 아니고 채권일 뿐이야. 그리고 뭐도 있어? 점유권도 있어. 그러면 을이 병한테 전대를 했어요. 병한테 뭐 했다고요? 임대 한번 굴린 게 전대, 매매 한번 굴린 게 전매야. 그럼 전대했었는데 갑에 뭘 받지 않고? 에? 갑에 동의 없이 이렇게 전대를 했단 말이야. 이걸 좀 심하게 표현한 말이 뭐냐면, 무단 전대라고 얘기한다. 뭐라고요? 무단 뭐라 한다? 이게 무단 전대하니까 뭐 아주 무식하게 뭐 그냥 무슨 잘못 저질렀다는 얘기 아니고, 갑에 뭐가 없었다. 이렇게 전대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인은 모르잖아, 지금. 그럼 누가 와서 점유하고 있어? 그러면 을이 뭐가 되고요? 간접이 되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직접 점유야. 갑 기분 되게 나쁘지? 물어볼게. 이 사람이 얘한테 점유를 넘겨줬어. 직접 점유자는 침탈이다, 침탈이 아니다? 침탈이다, 아니다? 침탈? 아니에요? 자, 간접 점유자한테는 침탈이다, 침탈 아니다? 이다, 아니다? 아까 기억 안 나? 얘가 뭐가 아니면, 얘도 침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침탈 아니지? 그러면 을은 병한테 몇점못 던져? 예? 아, 204 던져 못 던져? 못 던지지. 아, 지가 전대놓고서 어떻게 지가 던져? 몇점못 던져? 204조 던질 수가 없어요. 뭐가 아니므로?
침탈이 아니니까 따라서 간접점유도 몇 조를 204조를 누구한테 병에게 던질 수가 없단 말이야. 얘가 던질 수 있을 때 얘가 던지는 거야. 얘가 못 던지 못 던지는 거 아시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위에 소유권이 남아 있잖아. 내 동의 없이 갔잖아 지금. 그럼 몇 조는 못 던지고 이거 던져서 공격한다. 본권 대표 소유권 이 사람 눈에는요 불법점이라고요. 그러나 얘한테 뭐가 아니므로 침탈이 아니니까 침탈 아니니까 몇 점 못 던지지만 동의 없이 간 건 얘는 불법 점유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병은 뭐 할 권리가 없어? 점유할 권리가 없는 점유자지. 그래서 몇 조? 213조 던집니다. 어떻게 던져요? 아니 213조인데 원위치시키라고요. 이 점유를 얘한테 원위치시키라고. 근데 얘가 반환받기를 원하지 않거나 반환받았으면 그때 누구한테? 자신한테. 이게 무슨 전대야? 무단 전대야. 그래서 책에 255페이지에 C가 있단 말이야. C 맨 밑에 C 있어요.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간접 점유자의 점유가 뭐요? 아니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뭐요? 타인에게 양도했죠.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 의사에 뭐한다 할지라도 반한다 하더라도 간접 점유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측에다 쓴다. 무단 전대다. 무슨 전대요? 그럼 기분 나빠 누구? 갑이 기분 나쁜데 저기 을이 병한테 뺏긴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을은 병한테 못 던지니까 간접 점유도 못 던진단 말이야. 됐죠? 그러면 그 밑에다가 방금 전에 무슨 전대 썼어? 무단 전대 썼지? 그러면 이제 그 밑에다가 이렇게 적으면 돼. 갑, 화살표하고 병 있죠? 204조는 못 던지죠? 근데 몇 조는? 요거 던질 수 있다는 거. 을은 별개고, 누구? 갑이. 간접점유자는 얘한테 뭐지 못 던져? 204조 못 던지지. 그러나 무단전대니까 갑의 시각에 있으면 불법점유라고. 근데 침탈은 아니야. 불법점유 침탈은 아니지. 그러니까 몇 점은 던질 수 있다? 본권 대표 소유권 던져서 원위치 시켜라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207조 2항을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점유자는 직접 점유자를 봐서 직접 점유자가 뭐 던질 수 있어야지 점유권 물청을 던질 수 있어야지 그때 던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주민등록도 누가 주민등록 있어야지. 그러니까 간접 점유자는 주민등록 관계가 없지. 누구? 직접 점유자. 그렇게 판단 기준을 자꾸 세우란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읽다가 야 내가 간접 점유는 틀리지 말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하지 마시고 어떤 질문이든 간접적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건 뭐 하지 말자? 틀리지 말자. 나중에 물청 얘기도 어디선가 나온단 말이야. 어디 학원 다 모의고사 보니까 물청 가지고 한 세 문제 네 문제를 깔아놨어. 몇 문제? 근데 다 떨어졌어. 각각 문제에서 나올 수 있어 없어? 아니 물청 얘기가 없이. 그럼 그것만큼 뭐 하지 말자. 틀지 말자. 공부는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해된 것은 보면 생각이 난다고. 근데 암기한 것 아무 생각 안 나. 자꾸 개소리가 나죠. 자꾸 에? 207조 간접점유 보호 기억해 두세요. 그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204, 205, 206조 조심하시고요. 258페이지 가세요. 자 258페이지에서 206조 있죠? 3번의 기억, 내용의 기억 별표해 두세요. 방해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는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자 중 어느 한쪽을 뭐요?
선택적 행사하는 거예요. 는 손해배상 담보는 장래 손해 발생에 대비하여 미리 제공시키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을 필요한다, 필요하지 않는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는이니까 뭐다? 함께가 아니고 뭐다? 선택하는 거. 네, 잠시 쉬었다가 이제 3페이지 가겠습니다.